저희 강호 작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 마스코트 수호랑 백호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만들었던 초연작인데요. 어린 백호부터 성장해서 리더가 되는 과정을 저희는 그려냈는데요. 그 리더의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무력과 힘으로 제압하는 리더이기보다는 포용과 화합으로 리더가 되는 그런 평화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강호를 만들었습니다. 2024 강원 청소년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또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회 공연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감히 비교하자면 그 뮤지컬 캐츠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무용에서 호랑이를 가지고 한국무용극을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안무되어진 작품이라서요. 저희가 최대한 호랑이로서의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그런 것들을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대로 편하게 그냥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단원들이 마음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서 하는 응집력이 굉장히 강한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개인의 테크닉적인 기량도 훌륭하지만 같이 함께 응집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집중력 있게 작품에 빠져들 수 있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걸 쌓아가는 그런 힘이 저희 무용단에 저는 있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강원도의 강호라는 작품을 서울에서도 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춰 주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고민해서 만든 작품이고 저희 댄서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작품이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7월 2일과 3일에 서울 국립극장 헤어룸에서 저희 강호를 만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